네,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이게 내 방에 왜 있는지 모를 물건이 여기 있어요. 제 방이거든요. 제 방입니다. 여기. 아, 하여튼, 예. 자, 왜 있는지 모를, 내 방에 왜 있는지 모를 이 빠친코 기계. 빠친코 기계. 예, 빠친코. 빠치 슬롯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아무튼, 예. 엘레코에서 나온 거고, 이 안에 보면 물리적인, 밥샵, 미스터 셉. 여기 보면, 밥셉. 이게 물리적인 그, 뭐라 그럴까, 저거. 슬롯이 안에 들어있고, 이제 밖에 LCD인데, 여기, 보면 여기까지 LCD인데, 여기 가운데를 따가지고, 물리적인, 그런 걸 하게 돼 있어요. 777. 아, 좋아. 예. 자, 비스트 셉. 엘레코에서 나온, 업소에 실제로 있는, 뭡니까, 저거. 예. 빠찌 슬롯. 네. 예. 점수가 여기 나오죠. 점수, 밥, 뭐, 7, 뭐, 15개, 뭐, 하여튼 등등. 예. 이렇게 하게 돼 있고, 얘를 돈을 여기다 넣고, 이제, 배팅, 맥스 배팅을 하고 슬롯을 당긴 다음에 하나, 둘, 셋 탁 멈추는 그런 겁니다. 자, 이거 찍는 이유는 제가 이거 팔려고 자리를 차지해서 여기 보시면 알지만은 꽤나 크거든요. 옆에 있는 얘가 27인치 모니터니까 하여튼 지금 자리가 없어요. 제가 제 방을 보면 정신이 없거든요. 지금 예, 정신이 없습니다. 아무튼 예, 자, 예. 오랜만에 찍는 영상이라 할 말도 없고 아무튼 이런 신기한 물건이 있어서 지금 찍어 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볼까? 자, 봅시다. 어떡하지? 에, 자, 야, 돈통이 여기 있습니다. 돈통. 자, 여기로 돈이 나오고요. 이거 안에 한번 열어 보여줄까? 자, 밥셉. 밥셉 빠찌 슬롯. 네. 왜 이래? 돈 들어갔고 땡긴다. 이게 돌 때 이 소리가 사람 미치게 하거든요. 이 소리. 자, 물리적으로 얘들이 돌고 있어요. 자, 멈춰볼까? 이게 LCD가 없는 것 같아도 여기가 뚫려 있는 게 아니고 LCD 영역이 있지만 투명하게 D가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 앞이 움직이더라고요. 자, 보자. 왜 돈이 더 안 들어가지? 오, 돈 나왔다. 그래가지고 돈을 더 넣어야 돼요. 돈을 왜 더 못 넣게 해놨지? 돈 더 들어가야 되는데? 인서트라고 계속 돈이 여기 뜨는데 이거는 잘못된 것 같은데 돈 3개를 넣고 매달 1, 2, 3까지 지금 넣을 수 있거든요. 이게 카운터가 있어가지고 더 들어가야 되는데 왜 안 들어가지? 안 걸렸다. 오.
돈을 계속 먹네, 도둑놈. 자, 이쯤에서 안쪽에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게. 자, 이거를 열쇠가 이게 안쪽에 있는 거 열는, 안쪽에 있는 세팅용 열쇠가 있고, 바깥에 여는 열쇠가 있고, 두 개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일본어로 돼 있어서 저는, 그러니까 일본어 중에도 한자로 돼 있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자, 이제 엽니다. 쫙 열면, 자, 여기 LCD 뒷면이 보이고, 오, 스피커부. 예. 스피커부 이거 개조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뭡니까 이거, 저 저항을 달아놔가지고 소리 조정을 할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중간에 이게 워낙 시끄러워서 소리를 이제 가정에 두려고 이제 개조를 했습니다. 개조를 했고, 보자, 여기 보면 막 기판이 복잡하게 있는데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여기 돈 들어가는 데 있고 돈 들어가는 게 여기로 해서 통으로 이리리리 들어가고, 하여튼 여기서 돈이 여기 보입니까? 이 동전이 하나 꽂혀 있죠. 돌아가면서 다다다다닥 돌아가면서 이제 동전 요 밑으로 쭉쭉쭉쭉 떨어지게 돼 있는 그런 구조예요. 이게 이제 당첨됐을 때 왔다리 그러면 이제 두두두 돌면서 동전을 뱉어내는 이게 모터가 달려 있고, 이제 보자 여기는 이제 물리적으로 돌아가는 슬롯이 있어요. 그럼 물론 이것도 컨트롤 컴퓨터가 다 하겠죠 아마, 아무래도. 하여튼 이렇게 디지털하고 이게 물리적인 뭔가가 이제 섞여 있는 이게, 그리고 요게 이게 본 게임 기판이 여기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날짜가 보자 날짜가 여기 적혀 있죠. 2003년도 거네. 일단 이 기계 자체는 2002년도 기계인 것 같아요. 나름 올드고 오랫동안 보관했었고, 여기도 뭔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아무튼 여기에 세팅용으로 키를 넣어서 돌리게 돼 있어요. 여기 열쇠 구멍 보이죠? 여기 열쇠 구멍. 열쇠 구멍이 보입니다. 그리고 셋 버튼. 아 예, 잠시 끊어졌는데 다시. 자, 여기 쪽 보면 하여튼 뭐 복잡한, 여기는 전원부 같네요. 아무래도 여기는 전원부가 확실한 것 같고, 여기 메인 기판, 여기 물리적으로 돌아가는 이제 슬롯이 보이고, 여기는 LCD 판때기하고, 여기 사운드 이쪽도 보드도 뭔가 구멍이 송송 나 있는 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LCD 쪽 보드 같습니다. LCD에 불 들어온 거, 뒤에 형광등 같은 거 이렇게 아래 위로 또 돼 있네요. 여기 불 비춰주는 그런 용도. 아주 복잡해요. 여기 보면 네, 아주 복잡합니다. 아무튼 이 동전이 여기 걸려 있네. 여기서 돈을 먹고 슉 내려와서 이 통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한테 있는 이게 나한테 왜 있는지 모를, 아이고, 그런 녀석입니다. 자, 돈을 넣어 봅시다. 세 개만 들어가는데 이게 끝까지 들어가던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아무것도 안 보여. 돈을 넣으래. 그리고 동전은 이런 가짜 돈인데 이것도 가치가 있겠죠 나름. 오, 돈 나왔어. 몇 개? 8개를 줬네. 8개. 오, 가자, 출발. 오마이갓이네 정말. 자,
Oh my god! My gosh. 이러다 갑자기 밥술이 뛸 때가 있어요. 그때 뭔가가 그래 돈이 들어가야지 더 들어가야지 있는 대로 집어넣어야지 아 그래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돈이 아까 세 개씩 넣었는데 얘를 누르니까 바뀌네요 이렇게 자 돈을 있는 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밀어넣어 크레딧 22개 33개 있는 대로 쑤셔 넣어서 계속 50개가 맥스예요 50개 여기서는 돈이 더 안 들어가 도로티엔 자 시작 죽었다 이제 77은 안 걸린다 배팅 한번 공짜 전에 돈은 딴 건 여기로 들어갔어요. 돈이 원래 튀어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끄덕여 뭐 딴 것도 없는데 Go. 오, 9 9를 땄어요 근데 50을 넣었기 때문에 지금 9니까 보내줘. 오, 시합 시작. 싸운다, 싸운다. 졌대. 피터츠 같은데 좀 전에 그 인형은 뭔가 될 것처럼 이제 2니까 오링 납니다 좀 있으면 자 이제 여러분은 50개를 넣어서 2개 남은 오링 상황을 봤습니다 자 다시 50개를 채우지 뭐. 밥셉이 일본에서 인기가 높기 때문에 체육만도 마찬가지죠 지금 라운드가 뜨고 싸우고 이런 게 한 세 번은 지나가고 뭔가 달리다가 막 빵 이렇게 되면
연속으로 막 다다다다다 그렇게 해서 동전을 한 번에 10개씩 20개씩 10개씩 20개씩 완전히 그냥 펀치 한번 날릴 때마다 돈이 계속 떨어지는 게 여기서 이제 대박이 나는 거예요. 이거가 떠야 돼. 이거 3개짜리 777 10 보자. 빅챈스 15라 적혀있는데 15판 동안 계속 마지막 이제 끄겠습니다.